네, 안녕하세요. 정식당 최은식 소믈리에고요. 이번 12회 한국 소믈리에 대해서 이제 최종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먼저 12회 한국 소믈리에 대해 우승한 거 축하드리고요. 네.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대회가 끝난 지 아직도 그 여운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게 뭐 끝이 아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을 갖고 약간의 책임감도 느끼면서 제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차례나 우승을 위해서 도전하셨는데요. 네. 도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통 한 번 뭐 장려상이나 아니면 한마디로 입상권만 들어도 그걸 자기 타이틀로 많이 그러니까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이 네 번째예요. 이제 2010년부터 계속 이제 3등, 2등, 2등, 올해 이제 1등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제 개인적인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주경계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업무 특성상. 그래서 여칫 잘못하면은 이제 공부에 손을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 발전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했던 결과가 운이 좋기도 했고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소믈리에는 그러니까 단순한 다른 직업들이 비평만 한다거나 뭐 이런 거라면은 비평하고 안내가 융합이 되는 독특한 직업인 것 같은데요. 그 경영 그 콩쿨 과정하고 실제 업무하고 다른 점이 혹시 있었는지요? 그게 굉장히 좀 설명하기 난해한 부분이기도 한데 일맥상통 업무와 콩쿨 자체가 일맥상통하기도 하면서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어떤 타임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이 서비스를 몇 분까지 끝내라.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틀리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 대회에서는 손님을 위주로 손님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요? 또 소믈리에 지금 현 난리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상에도 거의 동일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독특한 특징은 역시 시간 제한이라는 게 시간 제한이 그게 이제 대회를 치르면서도 소믈리에 자신한테도 압박이 되기도 하고. 예. 그리고 혹시 어떤 우승까지 네 차례 시도를 하시면서 승각하신 어떤 콩쿨에 임할 때 다른 소믈리에 후배들을 위해서 비결이라든지 요령 같은 게 혹시 생기신 게 있나요? 지금에 와서 뭐 후배들이나 차후에 이제 대회를 임하실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그러세요. 그 소펙사에서나 심사위원들도 레스토랑에서 하던 대회라 긴장하지 말고 그 긴장감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 자기와의 싸움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가 최종 결정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게 콩쿨 대회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시각적인 걸 좀 현란하게라고 할까요? 좀 보여주는 쪽이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심사위원분들은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서비스 정직하게 하느냐 아니냐고 뭐 예를 들어 시내 몰빵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비현실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소믈리에로서 바른 자세와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서비스맨의 어떤 바른 자세 어떤 이런 퍼포먼스들이 중요 포인트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상대에 대한 응대나 편안함 같은 게 역시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리고 소믈리에 하면 대중들이 이제는 어떤 직업인지는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직업이 있다는 거 정도 하고 네. 그 음식하고 궁합이 맞게 포도주를 안내해 주는 분 네. 이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네, 제 말씀 주신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네. 지금 드시는 음식과 어떻게 이 식사를 더 좋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와인 매칭을 해주는 주 업무가 그 직업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와인 테이스팅 관련해서도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소믈리에는 손님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님을 얼마나 기분 좋게 식사를 하실 수 있게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리냐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비단 와인뿐만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서비스 전반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넓게 질문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음식이라든지 요식업 쪽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테이스팅을 하는 아마추어와는 달리 한마디로 고객에 대한 응대 네, 식당 재반 전체에 관한 한마디로 매니저먼트까지 합해졌을 때 진정한 소믈리에라고 봐야겠네요. 국내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현직의 매니저 역할까지 같이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직업에 대한 직종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소믈리에, 매니저.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현재 융합돼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 하나의 어떤 요식업계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역시 우리나라에서 요구되는 거는 역시 네, 매니저로서의 매니저인 역할도 해야 되고 예. 또 와인 전문가로서의 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소믈리에 일하기 도전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조금 개인적인 얘기 해주시죠. 예. 소믈리에 직업에 하게 된 게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 아, 그럼 어떤 그다음에 매료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어떤 제가 이제 예. 서비스업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예. 그 와인 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 손님이 와인을 이렇게 예. 잘 아시는 분들이나 아. 좀 더 손님의 난리지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제가 그걸 예. 못 따라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 아, 내 직업에서 지금 내가 필요한 부분이 와인 난리지를 일단 높여야 되겠구나. 그런 필요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유학도 가게 되고 좋은 와인을 마시게 되고 만나게 되고 좋은 음식과 매칭을 해보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와인의 매료를 시키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지금은 순석의 와인이 너무 좋아서 이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보면은 약간 전공도 관련 학과를 나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호텔 경영학과를 예, 호텔 경영하고 아 그러면 호텔로 일을 하시다가 네. 와인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셔서 네네. 아 그러면 현업에 계시다가 또 다시 유학을 가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유학은 실례지만 프랑스나 네 프랑스 쪽으로 갔었어요. 아, 어느 정도 기간 이제 2007년도에 네. 가서 2010년 초반 1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네. 1년이요.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와이너리 보통 이제 책 나온 것들 몇 권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한 1년 정도 과정 그리고 갔다 오신 다음에 이제 거기 풍토를 익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철저하게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직접 공부를 해보시고 연말을 하신 입장에서는 3년이란 기간이 적절하셨나요? 아니면 정말 더 했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으신 건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와인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10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더 있고 싶었지만 이제 뭐 나이적인 부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목표한 부분은 물론 다 완료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프랑스에서도 어떤 라이센스 같은 걸 따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아직 뭐 바텐더 조준사 기능사처럼 국가에서 공인되는 어떤 그런 자격증이 소믈리에로서는 아직 현재 없고 예. 어떤 이제 아카데미나 어떤 예. 뭐라고 그럴까요? 사단법인에서 나오는 자격증이 있으시죠? 사단법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뭐 좋습니다. 계속 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는 결과물이니까 예. 저는 이제 프랑스 가서 현지 라이센스를 따고 취득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 소개해 주시죠. 어떤 라이센스인지. 이제 뭐 굉장히 과정들이 많아요. 예. 양조를 하는 과정부터 해서 와인 커머셜 과정도 있고 예. 순수하게 소믈리에 과정도 있고 근데 그 단계가 뭐 MC 소믈리에하고 MC 소믈리에하고 BP 소믈리에가 있습니다. 예. 프랑스 정부에서 공인한 소믈리에 자격이고요. 이제 뭐 MC 소믈리에하고 BP는 그레이드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BP 소믈리에를 저에게 일단 취득을 하게 됐고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일단 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소믈리에 과정을 하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일반 대중은 궁금하게 되는 게 네네. 어떤 트레이닝을 그렇게 연말을 한 다음에 이제 계속 유지도 하고 또 계속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믈리에는 테이스팅 능력이 떨어지면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테이스팅 능력이라 하면 어떤 걸까요? 시음 능력이요. 아. 예를 들어 손님 앞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고 이 와인이 온전한 상태인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을 안 하면 이 와인이 어떤 캐릭터인지 손님이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테이스팅을 계속 하는 편이에요. 기회만 된다면 계속 하는 편이고 그거 외에도 어떤 스킬 부분 뭐 디켄징을 한다든가 글라스에다 서빙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업무를 하면서도 스킬이 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 그러면 테이스팅도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버틀이랑 디펜딩도 연습을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과 외에 따로 그럼 시간을 내셔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과 때문에 서비스 집중을 하고 일과 외에 이제 예. 오늘 이렇게 돼 보고 저렇게 돼 보고 그럼 와인을 드실 때는 그러면 일단 남은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테스팅 하는 것 자체가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은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 손님께 서비스 될 와인을 제가 먼저 건강한 상태의 와인인지 이 와인이 제가 설명드린 그 와인이 맞는지 체크를 해요. 뭐 그렇게 되면서도 시음이 진행되기도 하고 또 저희 팀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업무가 끝난 다음에 와인을 구입을 해서 테스팅을 하게도 되고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음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주입사에서 진행된 시음회도 있고 또는 큰 이제 뭐 식사나 이런 곳에서 진행된 시음회도 있어요.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에요. 아, 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흔히 TV나 여러 가지 자료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조그만 은색 접시 같은 걸 들고 이렇게 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다스뱅. 예,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거는 굉장히 뭐 클래식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거의 사용이 안 돼요. 서부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프랑스에서도 그거 쓰시는 분들 없어요. 정확하게 이름이 다스뱅. 그리고 거기에 테이스팅 와인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목에 차고 있는 말씀이에요. 잔 같은. 그게 이제 소믈리에를 상징하는 상징하는 어떤 소믈리에 배지도 있지만 소믈리에 코르크스크류도 있고 목장도 소믈리에를 상징하는 그것과 소믈리에를 상징하는 한 가지 어떤 아이템이거든요. 예전에는 그걸 많이 쓰셨죠. 현지에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사용하는 거는 거의 저도 레스토랑을 현지에서 일도 해보고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봤는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소믈리에들은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이나 독주를 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실생활에서도 그러신지요? 그건 거짓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은 비슷해요. 네, 저도 소주도 좋아하고 위스키도 좋아하고 다양한 주종을 즐겨요. 소믈리에는 와인만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시대는 좀 지나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손님을 컨택하기 위해서 손님이 와인만을 드시는 건 아니거든요. 손님은 뭐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칵테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전반적인 베버리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난리지가 소믈리에한테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음료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그러면 습득하고 공부하신다고. 네,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저는 뭐 친구들 만나면 소주도 먹고 하는데 이제 안 먹어야 될 시기가 있어요. 대회를 치른다든가 중요한 테이스팅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소믈리에 활동을 하시면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나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렇게 만나본 유명인들 중에서 인상이 깊었던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 레스토랑 방문하시는 분 중에는 정말 유명인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분 존함을 직접 이렇게 발설하면서 하는 건 또 서비스맨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프라이버시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부분 생각해 나시는 분. 존함은 직접 말씀드리지 않지만 정말 굉장한 와인 전문가도 계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와인 쪽으로 조회가 엄청 깊으신 분도 계시고요. 뭐 음식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미식가들도 계시고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좋은 칭찬 들으셨던 기업 같은 건 없이 그게 비단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어도 있기도 하지만 일반 손님들도 소믈리에 오늘 와인 선택 좋았어요. 이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단어예요. 굉장히 내가 소믈리에로서 내 어떤 손님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어떤 소믈리에로서의 역량을 보여드렸구나. 그 성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믈리에 대회를 할 때까지 2연패 한 분이 이승훈 씨 한 분이 좀 독특하게 계시거든요. 승훈 형이 왜 그러셨는지는 지금 몇 번 언론에 2년 동안 승훈 형이 이제 바닥을 다졌죠. 민감한 분인데 이게 또 추천하실 의향도 있으신지요? 이제 제약이 생겼어요. 이제부터는 제약이 그 이후로 생긴 건가요? 소펙사에서도 1위자는 다시 출전을 못하게 제한을 두고 왜냐면 승훈 형은 이승훈 소믈리에는 탑 클래스에 있는 소믈리에예요. 그분이 계속 대회를 나오면은 그분 한 명 자리에 또 다른 후배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맞는 것 같아요. 좀 저도 시원섭섭해요. 또 한번 해보고 싶다는 느낌도 있는데 이제는 규정이 바뀌어버렸는 거예요. 네네,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더 소믈리에 관련 그리고 콩쿠르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승훈 씨도 세 번 실패하고 두 번 연속 우승하신 걸로 제가 기록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승훈 형이 더 몇 번 나왔던 걸로 네 번인가 다섯 번. 준우승이라든지 아쉽게 본인이 기대했는데 안 된 거 한 두 번, 세 번 정도 있으신 것 같고 여러 차례 나오신 다음에 이제 두 번 연속 우승을 하신 것 같은데요. 승훈 형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나오셨는데 이제 5위 안에 입상을 못 하시다가 입상을 하시고 1등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도 1등 하시고 대단하죠 이거. 그래서 궁금한 점이 이렇게 소믈리에를 관심 있게 보는 와인 애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승훈 씨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에서 연마하신 스타일이고 지방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전공자가 아니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소믈리에님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의 해외 유학파 이렇게 좀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런 느낌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전혀 없어요. 승부를 겨루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승룡하고 예. 이승훈 소믈리에와 굉장히 가깝거든요. 아, 예. 작년 휴가 때도 부산 내려가서 승룡하고 많이 잔잔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예. 아 국내에서 공부하고 나는 해외에서 공부하니까 이건 굉장히 좀 오만한 발상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와인을 같이 공부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 같이 와인잔 기울이면서 예. 와인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소믈리에들 간의 예. 교류에 있어서 예. 근데 그런 구도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근데 예. 두 분의 양해를 비교해보면 이 소믈리에께서는 개인 오너 식당 오너로 예, 일을 하시면서 예. 와이너리 레스토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요식업에서 한해 레스토랑 장르를 이제 개척하는 분 중에 하나고요. 와인이 중심이 되면서 식당을 하는. 그런데 예, 예. 소믈리에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일가를 이루는 스타일이고 그분은 취미로 시작하셨다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승훈 형이. 예, 예 이전 인터뷰들을 봤는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서 저도 그런 디테일한 거예요. 그래서 좀 독특한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좀 한 분은. 직업이 좋은 의미에서 취미이자 즐거움이 된 분이고 한 분은 즐거움이 취미이자 직업이 된 분인 것 같아서 조금 다른 게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 여쭤봤거든요. 그렇게 나눠서 보면 약간 차이는 예. 있어 보이는데 아, 예. 결과적으로는 예. 모든 소믈리에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와인에 한순간 매료되는 시기가 생기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더 깊이 빠져드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 이렇게 좀 나눠서 봤던 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예. 다 같은 와인 애호가고 소믈리에. 아 예, 물론이죠. 뭐 네. 물론 시작한 계기가 다다 개개 개개인이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예. 결과적으로 올 이렇게 쭉 나아가는 방향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와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이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겠죠? 예, 예 물론이죠. 예.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취향이 와닿는 와인. 일단 예. 그 소믈리에 직업 자체로 직업인으로서 예. 봤을 때는 예. 전 세계 와인을 다 테이싱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이 음식을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프랑스 와인에 애착이 있긴 해요. 아, 프랑스 와인. 그래도 제가 알자스하고 브르고뉴 쪽에 거주를 했던 기억들이 너무 좋았던 추억들과 좋은 시음을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 지역 와인. 예. 뭐 예, 브르고뉴 와인은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좋아하는 와이너리나 농장 아니면 와인 농장 드시다. 딱히 어떤 특정 생산자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선호보다는 그러니까 애착이 간다 그럴까 이런 거 있다 싶으면 어떤 라벨이라든지. 그냥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딱 한 가지 좋아하는 아이템은 없어요. 저는. 아 그럼 그냥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시더라면 뭐 브루고뉴 쪽에서는 예. 뭐 디가피 와인도 좋아하고요. 베르나 예. 디가피도 좋아하고 예. 그다음에 뭐 드니목대 같은 경우도 예. 지금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분 와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예. 컬트 와인 쪽은 조금 아, 관심 없으신지 좋아하죠. 예. 기회가 없어서 못 만날 뿐이지 예. 컬트 와인은 가격대가 일단 굉장히 높기 네. 때문에 테이싱할 수 있는 기회가 연탄 다른 와인에 비해서 예, 아무래도 예 적어요. 근데 테이싱할 때마다 놀라움을 주죠. 예. 놀라움을 줍니다. 아 이렇게 이 나라에서 이런 엄청난 와인들이 예. 나오는구나. 네. 예. 앞으로 계획이나 희망이 있으시면 조금 밝혀주시죠. 뭐 끝이 아니라는 생각은 대회 시상식에서도 예. 바로 느꼈어요. 예. 아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구나. 예. 책임감을 느껴야 되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문화 공부를 좀 더 할 생각이에요. 아, 예. 미술하고 음악 쪽을 아, 예.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요. 예. 소믈리에로서 필요한 역량이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비평가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네, 와인 자체로만은 예. 와인 자체가 그건 이미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거든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어떤 그런 예. 전통이자 문화이기 때문에 예. 음식 문화는 반드시 어떤 다른 아트 문화하고도 예. 연결이 돼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 문화 공부를 좀 할 생각입니다. 예.